자가격리에서 해제된 분을 한 분을 저희가 만났습니다. 네. 이분은 자가격리 어떻게 보내셨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자,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 어이구, 어이구. 예, 자가격리 끝나고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어이구.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지금 뛰어나오시잖아요. 자, 이분이 바로 변정수 씨입니다. 야, 한 달간. 아이고야. 우선 자가격리 해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런 거를 축하 받아야 될 일인 건가 그게 좀 웃긴 하지만 정말로 진짜 축하 받을 만한 것 같아요. 막 진짜 숨 막혀 죽을 뻔했어요. 이게 밖에만 계속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안에서는 이제 휴대폰만 사용하고. 인천공항에서 제주로 가는데 어떻게 가지? 저는 그렇게 궁금했어요. 그냥 인천공항에 갔더니 각 시도별로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집합에 있다가 그 도에서 인솔한 대로 또 어디로 가 있다가 고속버스로 정해진 길로 가니 저희들은 그냥 배너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글로벌 전화해봐라 그러니까 전화하니까 공항에 가도 된다고 그러는데 만일에 거기서 한 3시간을 머물면서 내가 감염자였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리고 내려왔는데 또 저는 당연히 들어오면 알아서 뭐 누군가 뭐 이렇게 인재개발원이나 뭐 이런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 글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나 혼자 막 부랴부랴 찾고 불안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혼자 어디 갈 수도 없고. 하여튼 김포, 저 인천 공항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막 조마조마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제주에서 2주 동안. 아이고. 자가격리 물품 저거로는 14일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김치도 하나 안 주는 거. 난 이런 게 웃게. 한국 사람 기본적으로 김치 정도는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어요. 피디님 한번 그 저 햇반 이런 것도 한 세 끼만 먹어보세요. 그게 맛있어지기 시작하나. 그러면 가장 그리웠던 건 어떤 거예요? 가장 뭐 먹고 싶었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 달라져. 제가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핸드폰으로 SNS를 하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족발을 먹는 걸 보면 그렇게 족발을 먹고 싶은 거예요. 또 누군가가 아이스크림 먹는 걸 보면 그 아이스크림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하나가 막 꽂혀서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은 속이 더부룩 막 하니까 뜨뜻한 국물에 뭐 지리 같은 거 뭐 이런 거 먹고 싶고 뭐 이렇게 계속 돌게 되더라고요. 뭐. 엄청 답답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그렇게 좀 많이 답답?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풍족하게 살잖아요. 모든 게 갖춰져 있는데 여긴 또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텔레비전도 없고 와이파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숨이 막힐 것 같은 거예요. 의자도 하나 없어요. 의자가 하나 없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없으니까 굉장히 난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다가 이렇게 이런 조건이 오니까 더 답답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막 이렇게 면도기 하나도 없어가지고 못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쑤시개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14일이라는 시간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음식물 같은 것도 음식물 찌꺼기 남은 이거 버리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안 버리는 게. 그러니까 라면 끓여 먹고 거기다 밥 말아 먹고 막 이러면서 음식물들을 이제 안 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 무료한 시간들이 많았을 건데 그죠. 그런 시간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좀 견디셨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핸드폰이라도 있으니까 다행히 견뎠고요. 제가 SNS를 좀 많이 하니까 그게 가장 많은 도움이 됐고 얼마 전에 이제 그 패친 중에 한 분이 제주어 사전을 만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 주셨는데 그거 사전 수정 보완하는 거 그걸로 또 시간을 좀 때우고 뭐 그러면서 뭐 지냈죠. 그래도 그 나머지는 뭐 뒹굴뒹굴 들어놨다가 뭐 일어났다가 뭐 막 이렇게 하는 게 전부거든요. 자가격리 하실 분들한테 이거는 꼭 챙겨라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예. 근데 그 제가 지내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 무료함이거든요. 무료함.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한번 지인이나 가족들한테 책을
뭐 만화책이든 뭐든 책을 좀 갖다 달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게임 아니면 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들이 있으면 그거를 좀 갖다 달라고 해서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팁, 그 지혜롭게 보내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뭐 드실 생각이세요? 오늘은 이렇게 막 딱딱한 걸 못 먹을 것 같아서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거니까 가서 뭐 삼계탕이나 하나 먹자, 지금 그렇게 해놓은 상태거든요. 먹는 거 말고는 가장 하고 싶은 건 어떤 거죠? 운동이요, 운동. 제가 막 운동을 좋아하는데 막 배드민턴도 막 엄청 치고 싶고 막 달리기도 엄청 하고 싶고 막 운동이 제일 하고 싶어요. 오늘 꼭 삼계탕 드시고 운동하시고. 당연하죠. 하여튼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해야 많이 나와!